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박수를 막 잘 쳐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를 한 번 더 쳐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손을 들고 손을 내릴 때마다 박수를 쳐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는데 이 강의실에 있는 다른 분들이 박수를 치는 박자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다 보조를 맞춰서 박수를 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혼자 막 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박수에 맞춰서 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박수를 여러 번 쳐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당연히 박수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마 제가 오늘 박수를 가장 많이 받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박수를 치실 때는 그 여러분이 만들어낸 박자가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일종의 지휘를 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만든 박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 번째 박수를 치셨을 때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낸 그 박자는 그럼 누가 만든 건가요? 저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지휘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통계물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그 물리학자인데요. 통계물리학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집단이 있고요. 그 집단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서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커다란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거시적인 패턴, 그리고 그런 패턴의 이유가 뭘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제가 속한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입니다. 김, 이, 박, 최의 그 순서대로 가장 흔한 성씨의 순서대로 들어서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는 지금 이 한 페이지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씨를 다 적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성씨를 단 한 페이지에 모두 적을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나라죠. 또 여기 보시면 특정 성씨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즙씨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의 그 일종의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즙씨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늘 이 TEDxSNU를 오거나이즈 하시는 분이 그 신청자를 받으신 다음에 아니야 이거 즙씨는 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즙씨가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즙씨는 워낙 드무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비슷한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이 중에 어머님도 AB형이고 아버님도 AB형인 분이 있으면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분. 네,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먼저 답을 얘기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AB형의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인 AB형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러분과 같은 아름다운 자식을 낳으려면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되고요.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집단에선 부모님 모두가 AB형인 그런 분은 단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집단 전체가 보여주는 거시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몇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성씨가 몇 개인지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그림에서 이 수평축은 그 X축은 네. 그 로그 함수의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100, 1000 이렇게 10배씩 늘어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집단의 규모가 늘어날 때 성씨, 그 안에서 발견되는 성씨의 숫자는 이와 같이 로그 함수 꼴로 증가합니다. 로그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졸지 않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이 도대체 성씨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한 160명 정도의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성씨의 숫자가 100개가 되거나 10개가 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그 생기지 않고요. 정말로 성씨의 숫자를 제가 세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아, 이게 전체, 여러분의 전체 리스트고요. 저도 있더라고요. 예. 그 여기 오셔서 신청하신 분들, 연사들, 뭐 스태프들, 모든 분들의 리스트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하고 저는 모두 다 함께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161명 정도의 분이 계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성씨는 39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성씨랑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떤 거시적인 현상은 사실 그렇게 그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런 그 커브를 따르고 여러분들은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슷한 실험을 일본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일본에선 그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성씨가 300개 정도인데요. 일본은 13만 2천 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만약에 TEDx SNU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TEDx 동경대라고 해볼까요? 거기서 실험을 했다면 장담하건대 150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서 발견되는 성씨는 100개 정도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모든 나라가.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10배가 되고 일본도 10배가 됐다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10배가 되면 이거는 로그 함수꼴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성씨는 기껏해야 320, 3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일본의 인구가 10배가 되면 일본의 성씨는 50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통계물리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미국 드라마죠. 빅뱅 띠어리라는 드라마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둘 중에 누가 물리학자처럼 보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 사람이 물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기익이라는 오늘 주제가 기익인데요. 기익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미지죠. 뭐 등도 좀 꺼부정 하고요. 그죠? 뭐 옷 입은 색깔도 사실 좀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뭔가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좀 끔찍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기익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어떤 자기가 속한 어떤 전공 분야에 굉장히 좁은 관심거리를 갖고 그 바깥의 세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 대개는 또 이공계 쪽 사람들을 기익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뭐 기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괴짜라는 표현을 자꾸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익은 아닙니다. 제가 괴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했던 연구들,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뭐 성씨 얘기도 하고 갑자기 뭐 혈액형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연구 주제들은 물리, 저는 전통적인 물리학자인데요. 제가 물리학자로서 습득한 연구 방법들, 연구 어떤 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리학 바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한 봄날인데요. 밖에 나가서 뭐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아니면 사회현상을. 자연현상, 사회현상 어디에도 이거는 물리학자가 해야 하는 거, 이거는 화학자가 해야 하는 거, 이거는 사회학자가 해야 하는 거 라는 아무런 라벨이 붙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학, 뭐 경제학, 물리학, 화학이라고 학문 간의 경계를 만드는 건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프레임워크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도 물리학이다 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의 그 경기 스케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제가 논문을 간혹 쓰면 그 어떤 것들은 이제 언론에서 소개되는 적이 있었는데요. 주로 다 과학 면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제가 자랑스럽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포츠 면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 연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지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9개가 됐지만, 작년에는 프로야구 팀이 8개가 있고요. 8개 팀 중에 4개가 수도권에 모여있어서, 롯데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프로야구 팀은 그 시즌 중에 그 시합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 KBO, 한국야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프로야구 일정표를 갖고 각 프로야구 팀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보면 롯데가 당연히 굉장히 깁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LG, 두산, SK 이런 야구팀들은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연구를 했던 그 주제였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물리학에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통계 물리학자라고 오늘 뭐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요. 통계 물리학자들이 하는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주어진 물리 시스템에 에너지가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시스템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무엇일까? 그 물리학자는 그걸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바닥 상태에서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라는 것을 찾는 일을 저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뭐 제 그룹의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 프로야구 이 경기 일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다름 아니라 어떤 에너지라는 양을 이 프로야구 일정표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뭘 정의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이 프로야구 일정표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각 팀의 각 프로야구 팀이 이동하는 거리가 다 공평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그 프로야구 팀들의 이동 거리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요. 그걸 그냥 에너지다라고 부른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보통 제가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의 방법을 적용만 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에너지라는 걸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공평한 프로야구 그 경기 일정을 만들 수 있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KBO에서 제가 다운받은 프로야구 일정표인데요. 일정표상에 그 두 경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기 전 상황보다 이렇게 살짝 바꿔봤을 때 이 이동 거리의 표준 편차가 증가한다면, 즉 프로야구 경기 일정이 더 불공평하게 된다면 원래 상태가 더 좋은 거죠, 이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두는 거고요. 만약에 방금 잡은 두 일정을 잡고 바꿔봤더니 이제는 이게 에너지가 더 낮아졌어요. 혹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는 더 표준 편차가 작아졌어요. 혹은 더 공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바꿔봐서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그 정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수백만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이와 같은 최종적인 경기 일정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경기 일정표에 대해서 그 각 프로야구 팀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KBO에서 실제 공개한 그 경기 일정표에서 계산한 이동 거리보다 저희가 제안한 프로야구 일정표에서 계산한 이동 거리들이 훨씬 더 공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사실 KBO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실제 프로야구 일정표를 짜는 분하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물론 이동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다른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주말에 경기는 어디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요. 큰 스타디움에서 그 주말 경기를 하는 것들을 다들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실제 존재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야구 일정표를 직접 그 당장 그 KBO에서 프로야구 일정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이런 식의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복잡한 문제를 정말로 복잡하게 그 처리해갖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되고요. 그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모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원래 설명하고자 했던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물리학자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인용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두 번째 겁니다. 뭐 당연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라 제가 더 좋아하는 걸 수 있겠는데요. 이 인용문에서 things라는 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론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모형은 단순할수록 좋다. 그런데 단순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 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까지 포기 단순화시키게 되면 당연히 그 모형은 설명력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단순하다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겁니다. 자, 그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을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학자로서 제가 사과를 베어내는 칼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칼을 이용을 해서 사과를 자르고 잘려진 사과의 단면을 보므로써 사과 전체를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 융합, 통섭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융합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칼을 두리뭉실하게 무디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라내는 물리학자가 갖고 있는 그 칼로 잘라낸 사과의 단면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얼마든지 사과를 다르게 자를 수 있고 더 좋게는 저는 제 칼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이 자른 사과의 단면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융합연구의 어떤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그 택한 여러분의 관심거리에 대한 그 꾸준한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의 칼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차가만 잘라보지 마세요. 복숭아도 잘라보고 딸기도 잘라보고 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칼은 차가만 잘라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거부하십시오. 사과를 아무리 보더라도 사과 표면에 이 사과는 물리학자만 자를 것이라고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만의 칼로 어느 사과, 어느 복숭아나 어느 딸기나 다 잘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칼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좋게는 여러분이 칼 말고 다르게 잘라낸 단면이 어쩌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잠깐 멈추기 전에 저기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릴 텐데요.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방법으로 박수를 쳐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